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민주화가 돼서 뭐 법을 만들고 규제한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셧다운 제도라고 그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며 합수 없도록 그 나이대 아이들이 접속을 하면 12시부터 셧다운 시키는 이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게임 업계나 회사들은 엄청 이제 불만이 많죠.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16세까지만 셧다운 하는데 19세로 올려야 된다.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더 심야 시간에 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수면.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육체적인 건강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 학교 생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스마트 기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쓸수 없게 하는 거는 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프랑스처럼.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들 상호 간에 하나의 그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 목적, 학교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떤 장치 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초중학교까지는 최소한 학교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뭐 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1차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될수 없는 것이 뭐 일과 밖에, 바깥에, 일과 후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사실 교실에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보는 게 인권이 아니라 교수 학습이 인권인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학생도 잘 지금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실에서의 1번 인권은 학습권이지 오락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필요하고 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영유아기.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편리함 때문에 자기 뭐 편하자고 자꾸 스마트폰 주는데 이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 그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취학 전 아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부모에게. 이런 법을 하나 입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유아 부모들이 자기 때문에 주면은 이제 그 범칙금 딱지 떼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고 또한 가지 법과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가지고 보면 내가 이제 새로운 앱을 설치하려고 보면 거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통신사가 설치해 놓은 앱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지워져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에 그 통신사가 설치하는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그 단에다가 자녀 보호 세이프 그러니까 음란물이라 차단이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미성년자들에게는 반드시 판매하도록 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녀 보호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해봤자 능력 있는 애들은 다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거기다 설치하면 탈옥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체를 갈아엎지 않는 한 지울 수가 없어요. 통신사 앱처럼.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서 그 통신사가 실제로 아이들이 그잘 자기 성장과 관리를 하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는 통신사부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거의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좀 입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한번 그 여론도 좀 만들어 보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설치화된 앱을 깔려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언어의 유희처럼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투지폰을 쓰게 하는 것은 그건 부모가 투지를 갖는 일이다. 투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투지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투지라는 것이 그냥 2세대 전화 문자 되는 통신이란 뜻이지만 2세대 통신이란 뜻이지만 한자로 투지라는 말은 파이팅 스피릿이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한테 늘 하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나만 꾸진 핸드폰이라서 소통도 안 되고 왕따 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이제 부모들이 한테 하면 부모들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왕따다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 아이를 투지폰으로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아직 안 사주고 있다면 이 엄마는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 스마트폰 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교 친구 최소한 5명의 엄마들을 이 엄마가 설득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투지폰을 쓰게 하는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당신도 당신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우리 애처럼 한번 살아보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서 최소한 5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최소한 5명. 그러면 이제 아이가 와서 엄마 우리 반에 나만 투지폰이고 이러면 무슨 소리야? 니네 반에 투지폰 쓰는 애 5명을 내가 알고 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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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지폰이야 스마트폰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한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초등학생 두 아들을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단말기를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학부모 회장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 됐어요. 이천에 있는 도암초등학교였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그 임원들과 함께 학부모 전체에게 투지폰을 아이들이 써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저도 몇 번씩 불러다가 이제 강의도 시키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우리 센터 연구소 선생님들이 가서 교실에 가서 아이들 수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그 아들이 있는 6학년 일반 30명 전체를 투지폰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대학 갈 때까지 살아보겠다고 같이 서약서도 쓰고 인증샷도 같이 찍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반 애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이것이 나와 우리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내가 옳기 때문에 옆집도 설득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아, 엄마가 옆집 엄마들 설득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옳은 가치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 지금 곳곳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 같은 데서도 그한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김포시 전체를 스마트폰 제로를 하겠다고 해서 올 바로 어제 라고 하면 저건 잘 모르겠지만 1월 23일 날 김포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 엄마들이. 그 조례는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하기 위한 이제 교육과 캠페인을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예산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대적으로 그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그 동구청에서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이런 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나의 그 지자체 차원에서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디 그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 캠페인을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별로 전체 학급을 다 교육을 해서 부모 교육하고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스마트폰 안 쓰고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여기저기에서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부모는 우리 애만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함께 나가면 와이 입장에서는 다 같이 안 쓰면 뭐 불편할 거 없잖아요. 이런 일에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나서줘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